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시 발생하는 모든 세무 상식의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구입자금 대출이자 이자 비용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상가를 구입하실 때 자기 자본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으실 텐데 이 대출 이자가 과연 내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이자 비용이 인정될 수 있을까? 대부분 인정이 된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이자 비용이 인정이 대부분 되는데요.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또 예외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자 비용과 같이 사업과 관련된 그 필요 경비, 그 손비에 대한 그 기본 전제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를 알아보기 이전에 저희가 일단 송금이나 필요 경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손비의 금액을 법인세법상에서는 송금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세법상에서는 필요 경비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송금이라는 것은 자본이나 출자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외한,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항목을 그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송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 즉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송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오늘 배울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대출 이자의 이자 비용에 대해서 송금에 인정되지 않는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본이나 출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부분이 나중에 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송금의 정의는 이제 이런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송금이나 필요 경비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또 기본 전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은 특히나 그 가사 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손비 또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 전제에 가장 큰 통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성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발생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제 그러한 상식적인 일상적인 것들의 금액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 경비의 기본 전제를 충족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필요 경비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고 해서 송금이나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상가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사업과도 관련성이 있고 통상성도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독 사업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요. 그러니까 공동사업자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을 때 출자나 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으로 손비나 필요 경비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공동사업자가 만약에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를 하기 위해서 차입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출자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에 해당이 되어서 필요 경비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단독 사업자는 되는데 공동사업자인 나는 내가 보기에는 비슷한 금액인데 나는 왜 차입금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현행 세법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동사업자가 차입을 할때그 이자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그거에 대한 실무 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게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두 분이 계약을 할때 어떻게 계약을 하시냐면 그 동업 계약서에 일단 출자를 하고 나서 정확하게 출자의 계약 일자와 출자 금액 그리고 출자 이후에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출자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금액은 필요 경비가 인정이 안 되고 출자를 이행한 다음에 부동산 임대를 위해서 구입한 차입금인 경우에는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동업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